마지막 숙소 예약까지 완료! 이제 다 끝났나? 야, 우리 포켓 와이파이 신청해야지. 포켓 와이파이? 근데 좀 무겁지 않을까? 멀리 떨어지면 신호도 약해지고. 무겁지, 약해지고. 그런가? 그럼 우리 그냥 각자 대도 로밍할까? 각자? 안 돼! 우리 이미 예산 초과야. 혹시 해외여행 가세요? 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예요. 해외여행 갈 때 포켓 와이파이 들고 가자니 무겁고 각자 로밍 신청하자니 부담되셨죠? 제가 데이터 로밍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행 다닐 때마다 편하게 사용 가능한 KT 로밍 데이터 함께 온을 써요. 한 사람만 대표로 로밍 신청을 하고 함께 쓸 번호를 지정하면 최대 3명까지 데이터를 나눠 쓰고 로밍 요금도 같이 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죠. 오! 거기다 무겁게 와이파이 기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각자 폰에서 데이터 로밍이 되니까 붙어 다닐 필요도 없다는 사실. 우와! 더 놀라운 건 각자 다른 나라를 여행해도 아시아권, 미주권 등 같은 권역 내에선 데이터를 함께 나눠 쓸 수 있다는 거. 로밍 데이터 함께 온! 꼭 해야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와이파이와 유심칩에 대한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대박! 우리 이걸 왜 몰랐지? 빨리 데이터 로밍 신청하자! 유튜버 추천이잖아.